렌즈가 안 좋네. 말을 해. 어? 지금 현재 친한 지인과 함께 전시 보러 왔습니다. 지금 보이는 예술의 전당입니다. 잠깐 이집트 미라전 보기 전에 근처 전시회 잠깐 들렸습니다. 따라오라고 하네요. 뭐지? 좋아요. 지금 열심히 이동하고 있습니다. 거의 다 오고 있어요. 날씨가 너무 좋네요. 짜잔. 티켓 구매하고 이제 들어왔습니다. 들어가기 전에 이거부터 보라고 나오네요. 생각보다 길어요. 그래서 편집 좀 했습니다. 영어입니다. 중국어 아니에요. 짠, 이제 들어왔습니다. 자, 이제부터 천천히 같이 즐겨보아요. 찍으려면은 항상 앞에 있네요. 제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. 오해하지 마세요. 진짜 이집트인 분들은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. 색채까지, 이 시대의 색채를 사용했다니. 되게 다양하죠? 저도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. 전시 오길 진짜 잘한 것 같아요. 힐링을 잘한 것 같습니다. 계속 앞에 있네요, 제 지인이. 찍으려면 꼭 앞에 있네요. 짠.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. 어떻게 섬세하게 이렇게 다 만들었을까요?
되게 다양하죠. 있네. 나 좀 보게 좀 해줘요. 예쁘면 답니까? 이 시대에 플루토가 있다니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이 시대의 문명은 정말 어떻게 살았을까요? 이게 신의 기부라고 하네요. 아, 또 있어. 절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되게 귀엽죠? 섬세하게 작게 잘 만든 것 같아요. 정말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? 와, 이 호구랑 왕이 좋네.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. 호구랑 보고 싶다. 이거는 진짜 와, 너무 귀여워. 똑같이 만들려고. 총독으로 만든 거라고 하는데, 와, 이 시대에 총독을 만들었다니. 요것도 엄청 길어서 좀 편집 좀 했습니다. 보면서 영화 미이라가 생각났어요. 나중에 한번 꼭 보세요. 미이라 뭐 제조하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끔찍합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. 이 시대 분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정말 대단해요. 정말 좋아하는 분들과 함께 데이트하기 딱 좋습니다. 특히 썸남 썸녀들이 뭐 요런 전시회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또 있네.
대략적으로 거의 다 본 것 같습니다. 진짜 꼭 한 번쯤은 와서 전시를 보십시오. 방해하네요 또. 그럼 바이.감기 조심하세요.